전국의 초중 고등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이 개최되면서 교육 현장도 일상을 되찾고 있는데요. 인천에선 책과 함께 시작하는 책날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란색 앞치마를 두른 도성훈 교육감. 책상에 앉아 동화책을 읽습니다. 너희들 대체 어디서 왔니? 우리요? 다 다른 별에서 왔죠. 우리는 돌아가며 자기가 온 별을 말했어. 인천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현장. 여느 입학식과 달리 교육감이 직접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줍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러시아어 통역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1학년 새내기 학생들은 이날 책날개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그림책 두 권, 독서생활 길잡이 책자로 구성됐는데 학교 교육과정과 가정연계 독서활동에 활용됩니다. 오늘 올 때 기대됐어요. 근데 오늘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실내 마스크 해제 등 일상 회복 후 처음 맞은 새학기. 학부모들도 자녀의 첫 학교 나들이를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한편 인천시 교육청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입학 준비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입학 준비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3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